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1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 2.5 터보 4륜입니다. 옵션이 조금 부족한 차량이에요. 하지만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2,990만 원에 준비한 차량인데요. 자, 이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무광 블랙으로 랩핑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휠로 바꿔놨어요. 20인치 휠로 바꿔놨고, 옵션은 그냥 기본 옵션만 있는 차량인데요. 키로수도 너무 좋아요. 한 11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인데, 가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2,990만 원. 총 비용 다 해서 3,300만 원이 좀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좀 감안하시고, 이제 G80. 가성비 좋은 G80 찾으시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223-2917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등속 조인트 쪽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관리 잘돼 있고요. 미션 쪽 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혀 누유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엔진 하부 쪽까지 살펴보면은, 자, 누유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깔끔하죠? 뒤쪽 살펴보겠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고요.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20인치 휠입니다. 가장자리에 좀 스크래치가 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주차를 하시다가 좀 가장자리 쪽을 긁어 먹으신 것 같아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뒤쪽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하부에 누유 없는 모습 살펴봤고요. 휠은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로 바꿔놔서 외관 굉장히 이쁩니다. 휠도 그렇고 무광 블랙 랩핑 너무나 멋진데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 2.5 터보 4륜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5월이고요. 21년형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가 약 5,670만 원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 차량이고요. 휠만 20인치 휠로 바꿔놨고, 랩핑을 해놨습니다. 랩핑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긴 있어요.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이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판매를 해야 돼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그래도 뭐 크게 많은 상처가 있거나 뭐 많이 찢어져 있거나 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 정도 좀 감안해 주시고 구매를 한다고 하시면 2,990만 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금 잘 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 좋습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다 닫힙니다. DIS,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오토 스탑 버튼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죠. 후측방 센서도 물론 있고요.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키로수는 11만 1895km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키로수는 2000km 안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까 하부 살펴봤듯이 하부에 누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본인 열어서 엔진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5인승이고요.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이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이금 없이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없고요. 침수자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자 걱정은 안 하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전동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LED 후미등 습기가 차거나 깨지거나 한 부분 없습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입니다.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고요.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할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키로수 짧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형 G80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 시세는 한 3,200~3,300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된 가격 2,9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이렇게 2,000만원대로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형 G80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